안녕하세요. 하트쌤입니다. 네, 저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쭉 미술학원을 운영해온 미술학원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그림들을 좀 뒤에 배경이 쫙 보여드리면서 네,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고등어 그림 빼고는 다 제 그림입니다. 네, 이 고등어 그림 누구 거냐고요? 저희 딸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전부 다 지금 아크릴화인데요. 제가 대학 때부터 한 세 가지 유형의 그림을 즐겨 그렸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아크릴화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물 소묘, 네, 색소묘를 포함한 예, 인물 소묘를 굉장히 즐겨 그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 졸업 작품 전 때에도 썼던 기법의 그림이에요. 질감 그림인데요. 오늘 사실 질감 그림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네,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캔버스에 젯소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젯소 위에 만약 아크릴 물감으로 한다 그러면 아크릴 물감 흰색으로 네, 질감을 한번 더 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질감이 그 느낌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왜 그림도 예쁘고 멋있어지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이 좀 손쉽게 질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도화지 위에 하얀 포스터 물감 아시죠? 네. 그 포스터 물감을 물을 하나도 섞지 않고 위에다가 얹힙니다. 좀 두껍게. 계속 마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칠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다 이쪽 조금 하면 또 이쪽 하고 이렇게 해서 채워 나가셔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다 뿌려 놓으면 이거 자국내기도 전에 다 말라 버리거든요. 그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그림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한 세 가지 유형을 즐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즐긴 유형을 그래도 조금 예,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짠! 혹시 이 배우를 아시나요? 네. 아주 유명한 옛날 배우인데요. 그냥 그리는 자체만으로도 그냥 작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소피 마르소입니다. 아, 진짜 좋아하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비슷한 시기에 그린 그림들이 있어서 좀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네, 일러스트 그림인데요. 에펠탑 앞에 세련된 여자분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 꽃은 제가 참 좋아하는 꽃이에요. 양귀비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또 이 그림도 제가 좀 아끼는 그림이에요. 소품이지만 너무너무 즐겁게 그렸고 약간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맛? 예, 그런 제목이 좀 어울릴 그런 그림이에요. 네. 항아리에 동치미. 제가 완전 시골밥상 좋아하거든요. 네, 김치 마니아입니다. 네, 사과 그림 마지막 소품 네, 작품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먹어서 마지막에 씨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아크릴 그림들을 조금씩 제가 조금 자세히 이렇게 돌리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실내 풍경을 좀 그린 건데요. 네, 유리의 재질감이라든지 뭐 카페트 이런 거 좀 신경 많이 썼고요. 네, 창틀 나무 재질이라든지 창밖 풍경도 네, 하나하나 좀 정성 들여서 그렸어요. 네, 그림 속 안에 또 다른 그림. 다른 사람 작품 아닙니다. 제 겁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 마룻바닥, 정말 청소 잘 되어 있는 마룻바닥이죠. 이런 것도 재밌었고 저는 여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아크릴 물감으로 질감을 어느 정도 살린 상태에서 물을 좀 많이 해서 위에다 얹히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런 질감이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그 아크릴 물감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저희 전시회 때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 작품을 준비해서 이 전시를 한 그림인데요. 너무너무 재밌게 그렸었어요. 그때도 발색도 너무 재미있고 질감 내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래요. 제가 아끼는 그림입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그냥 보기만 해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나요? 그쵸? 여행을 부르는 그림입니다. 역시 이 그림에서도 제가 좀 재미를 느꼈던 부분은 재질감이에요. 네, 지금 이 붓질이 보이시죠? 네, 그 재질감이 그대로 묻어나오게 그 위에 진짜 물 많이 섞은 마치 수채화처럼 살짝 입혀줬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느낌이. 두툼한 느낌도 좋지만 저런 느낌. 질감 위에 살짝 입혀진 듯한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이것도 진짜 정성도 많이 들이고 되게 재밌어 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블루 톤이 정말 너무 이쁘네요. 그 다음에는 짠! 이제 저희 딸 그림을 잠시 공개하겠습니다. 어우, 살아있네. 네, 고등어 두 마리. 이거 학교에서 예고 다닐 때 전시했던 그림이에요. 그때 학교 선생님께서 소금도 좀 뿌리고 비린내도 좀 묻히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리얼하다는 칭찬의 표현이시겠죠? 이거 진짜 도마를 사서 질감을 낸 거예요. 젯소로 겉에만 질감을 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고등어 있는 부분만 매끈하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젯소를 나중에 바른 그런 상황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멋집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즐겁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즐기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제 그림 또 저희 제자의 또 훌륭한 그림들을 또 갖고 와서 또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트쌤이었습니다.